뭐죠? 오늘 저 가수를 할까요? 블랙핑크. 블랙핑크입니다. 오늘 In Your Area. 로제님 사랑합니다. 아, 저희 오늘 몽상집 사활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건 브라우니입니다. 이 브라우니의 모든 요소가 다 순식물성입니다. 저희 작업실 건물 3층, 을지로에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파스타도 맛있고, 리조또도 맛있고, 와인도 맛있고. 거기는 또 특히 좋은 게 비건이랑 논비건이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곳이고. 일단 먹어볼까요? 진짜 꾸덕해 보인다. 진짜 맛있다구요. 완전 촉촉해. 보이시나요? 한동안 저희 작업실 친구들이 브라우니 중독돼서 매일매일 사 먹으러 갔어요. 너무 맛있죠? 집에 가면 생각나는 맛. 이게 너무 꾸덕해서 입에서 막 이렇게 퍼져요. 얘기할 때다 까매져 있는 거 아니야? 웃기지 않아요, 보기? 웃었는데 막. 또 이걸 먹고 커피 한 모금 마셔주면 극락. 지금 여기가 극락.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죠? 저는 담배와 영화라는 산문집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예요.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냐면, 제 친구가 어떤 책을 샀는데 너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그게 커피와 담배였어. 전 커피와 담배라는 영화 너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저 완전 제일 사랑하는 영화예요. 그니까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를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말들의 흐름이라는 10권짜리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1편이 커피와 담배, 이게 2편이거든요. 담배와 영화, 3편은 영화와 영화, 시, 그 4편 다음에 뭘것 같아요? 시와 노래? No. 시와 산책. 그 다음 그리고 산책과 산책과 요리? 다 틀려. 산책과 연애. 나 6편 연애와 술, 술과 농담, 농담과 그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또 이거 10편이 재밌다. 새벽과 음악인데 이거 이재민 씨가 쓴. 이재민 그죠? 시인님 사랑합니다. 저번에 했었잖아요, 이재민 네. 시인님 책. 그래가지고 우와.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재밌네요. 이재민 시인 것도 있네. 근데 이게 10편인 거야. 근데 저 약간 이런 거에 강박이 있거든요. 다 모아야 되는 거? 아니, 아니, 하나씩 아, 처음부터 읽고 순서대로. 싶은 거. 그래가지고 담배와 영화를 구매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이분 이제 금정현 작가님의 담배와 영화라는 책인데, 성함이 금정현이고 금박으로 이름이 써 있네요. 진짜. 골드 골드네요. 아, 근데 또이 책에 대한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회사 앞에 나들가게 있잖아요. 아, 맥주 한캔 사야지 하고 맥주를 사러 갔어요. 제가 말한 커피와 담배가 이렇게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맨날 계시잖아요. 엄청 그 친절하신 사장님. 저도 이책 좋아요. 이랬더니 사장님이 막, 이러시면서 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다 샀어요. 이러면서 한 7권을 갑자기 여기 밑에 대박!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빌려다 볼까? 그러니까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한 10분 떠들다가 들어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출판사가 어디예요? 이게 출판사 자체가 여기 시간의 흐름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약간 독립서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인터넷에도 많이 팔긴 팔더라고요. 근데 되게 글 쓰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을 쓰는 사람들 중에 시인도 있고 하는 맞아, 걸 맞아. 보면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사실 이 작가님의 사전조사를 많이 하진 못했는데, 여기는 이제 서평을 쓰지 않는 서평가라고 소개를 하셨네요. 서평을. 아무튼 시리즈도 하나 쓰셨어요. 아무튼 택시.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 말을 되게 위트 있게 하시더라고요. 좀 재미있는 부분들 한몇 군데 좋아요.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다 나열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되게 재밌다.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기억들. 담배를 피우는 험프리 보가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으며 등장해 담배 연기를 뱉으며 죽는 장폴 벨몽도. 턱을 갠채 훗날 햇번 파이프라고 불리게 될 기다란 담배 홀더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오드리 햇번. 이렇게 하면서 막 거의 한 오. 몇십 개를 쭉 나열해요.
이분 진짜 뭐랄까 찐 영화 덕후예요. 진짜 덕후에다가 서평이나 칼럼에 완전 최적화된 인물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만큼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담배라는 하나의 매개체로 저만큼의 영화를 떠올릴 수 있고, 이거는 보통 취미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여기 그래서 영화의 제목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장미꽃다른의 영화들도 얘기하고. 저는 많이 보진 않았는데 비브르사비 아세요? 혹시? 알죠. 거기서 내를 피우는 것도 내 책임, 이 장면 아시죠? 알죠, 알죠. 진짜 최애 장면이어가지고 그 장면만 계속 돌려봤어요. 그게 한 10분짜리 에피소드였는데 뭔지 아시죠? 네, 카페에서 알아요.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장면이.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진짜 그것만 한 거의 10번 본 것 같아. 왜냐면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는 못하겠지만 여운은 계속 남는? 근데 가끔은 이해하려 들지 않음으로써 이해가 되는 작품들도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화에도 얘기했었던 게 언어에 대한 얘기했었잖아요. 말을 아끼게 된다.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쯤에 그거를 봐가지고 너무 공감을 했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맞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맞는 말이야. 침묵이. 침묵이 필요해. 금이야. 침묵을 할 줄 알아야 해. 이런 것들. 그 장면을 본 게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말은 다 가짜다, 언어는 다 가짜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머리에 있는 걸 말로 하는 것 자체가 수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을 정확하게 말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을 해야 된다,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 말투가 되게 위트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잘 읽히더라고요. 이 무슨 책의 상관이람? 아예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경고. 이 책은 순전한 허구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사실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단체, 작품 및 기타 등등은 사실과 다르지만 같을 수도 있다. 이 책은 셀리 브라운의 인생 철학을 따른다. 1996년 8월 3일 셀리 브라운은 찰리 브라운에게 자신의 새로운 인생 철학을 선언한다. 1번, 무슨 상관이람? 2번, 난들 알아? 3번, 인생은 계속된다. 이게 이 책의 시작이에요. 너무 좋아. Who care? How should I know? Life goes on. 약간 이런 문체로 계속 책이 흘러가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읽고 싶어졌어요. 커피와 담배도 진짜 추천이에요. 그거는 영화의 내용에 따라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제목만 영화의 내용이 언급은 잠깐 됐던 것 같은데 이걸 읽으면 정말 커피와 담배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진짜 찐이다. 이 사랑은 진실이다. 네, 이제 커피와 담배에 얽힌 자기 인생의 에피소드를 다 풀어주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분은 이제 작가분이 여자분이시고 이분 남자분이신데 너무 재밌어서 저는 시간의 흐름 시리즈에 입문을 하신다면 커피와 담배로 입문을 하시는 게 이거 맞아요.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시작해봅시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세상의 끝을 향해서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이어진 작가의 여행기예요. 그리고 이건 독립출판입니다. 여기에 클라우드랜드라고 써있는데 이게 저희 작업실 이름이에요. 저랑 같이 작업실을 쓰시는 회화 작가님이 남미를 여행하시면서 쓴 일기랑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들을 바탕으로 그린 유화 작업들이 여기 아주 가득가득 차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죠? 이게 작가님이 여행하다가 만난 애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유화가 들어간 여행기는 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이 작가님이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온천. 어디에 온천이죠, 작가님? 작가님이 지금 뒤에 계신데 안 나오신대요. 볼리비아에. 오, 목소리 낮게 하는 거 봐. 볼리비아에 있는. 저번에 저희 촬영 때 뒤에 백그라운드로 놨던 그림 중에 하나고요. 여기 아까는 허전했던 이 흰 부분에 있는 포스터는 작가분이 직접 찍은 세상의 끝의 등대. 어딘데요, 여기는? 여긴 어디죠, 작가님? 남미 태남 등대에 있는 곳이에요.
라는 기억이. 작가님이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장소이자 그리고 저곳에서 저에게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세상의 끝에서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정말 저는 그 엽서를 아직도 아주 소중히 가지고 있고 텀블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은 저 포스터를 받아보실 수 있었어요.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아 그리고 이거는 내 돈 내 산. 제가 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작가님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커버가 딱 펼쳐서 벽에 붙여놓으면은 마치 포스터처럼 이렇게 니콘 FM으로 그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커버로 있어서 저는 이거를 벽에다가 붙여놓곤 했답니다. 커버를 벗기면 이렇게 작가님이 여행한 지역이 다 써있어요. 글, 사진, 그리고 이어진 그림. 혼자 다 하셨어요. 저기서 브이를 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이. 이건 번외지만 요즘에 작가님이 새로 작업하시는 시리즈물이 있어요. 옥상 시리즈인데 이거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은 건데 공개되나요? 어쩔 수 없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어? 이거는 혹시 이분 누구신? 어! 반대팔 반대팔. 어! 저예요. 이 이어진 작가님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이게 되게 웃겨요. 여기에 사죄의 말이 있어요. 들어가는 말에. 남미 여행을 다녀왔던 건 2016년 말경이었다. 사실상 3년보다도 조금 더 지난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이 일기를 꼭 엮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내가 겪은 그 어떤 일보다 나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여타의 정보들이 가득한 여행기보단 목적지까지 내 삶을 찾아 이동하는 여행일기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읽어야만 하는 명분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 또한 글 중 쓰여있는 내용 대부분은 3년 전의 기록이라 현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2020년 5월 이어진. 사죄의 말도 어떻게 이렇게 사려 깊으실까요? 사실상 이게 사죄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 여행기를 되게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정보성 여행기는 저도 안 읽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여행기에 나온 지역, 국가를 내가 찾아가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이런 여행기에는 정말 낯선 도시들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떠돌이로 여행하다가 어쩌다 닿은 어떤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이런 형식의 여행기에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보통은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서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여행하신 거예요? 작가님 얼마 동안 여행하신 거예요? 8개월? 340일. 38일. 38일. 작가님이 수줍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작가님이 38일간 8개월?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풍경이라고 찝어두셨어요. 이건 볼리비아인데 정말 아름답죠. 이 하얀 부분은 뭐예요? 이게 호수래요. 호수라서 이 뒤가 그 백사장 같은 곳?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얗다고. 멋지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알파카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라마. 아, 민국이가 알파카. 여기는 자, 작가님 그림을 보면 사막의 마을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곳에서의 에피소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볼리비아에서 칠레로 넘어가는 국경은 간단했다. 질문 몇 가지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꾸벅꾸벅 졸다가 도착했다기에 내렸더니 이번에는 엄청나게 더운 지역이다. 내린 곳은 터미널은 아니고 버스들의 종점인 것 같았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예약한 호스텔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니 일단 무작정 번화가로 가보기로 했다. 나는 우윤희가 기온차가 커서 당시 더운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여태까지 중 가장 더운 지역이었다. 여기서 더운 차림은 추워서 따뜻하게 껴입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 그래도 짐이 많아 답답했는데 옷차림도 맞지 않으니 몇 걸음 걷다가도 금방 지쳐버렸다. 나는 처음으로 길가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해안가도 아닌데 이런 길목에서 옷을 갈아입다니. 안 해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막의 마을에서 작가님이 처음으로 길에서 옷을 갈아입으셨다고 해요. 어디까지 갈아입으셨을까? 시크릿. 궁금하시다면 책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막의 마을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꼽아주셨고요. 또 여기를 보자면 이거는 작가님이 묵은 호스텔 속의 정원인데 이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호스텔 속 정원을 보시고 그린 그림.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내가 본 것들이 사진과 그림으로 첨부가 되어 있고 정말 내가 일기에 쓰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서체? 그런 말투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책은 정말 많은 사진과 일기와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지나간 여행들을 복기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나간 여행마저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남미는 아직까지도 여행자들에게도 너무 멀고 약간 미지의 세계에 가까운데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라는 책을 보시면은 일단 첫째로 어렵지가 않고 정말 내 친구가 무언가 써내려간 일기.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행기라는 것 자체가 유화라는 게 그냥 일러스트랑 드로잉과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물감이 마르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런 작업들을 이 여행을 생각하면서 20점 넘게 실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림이 이것들을 다 그리셨다는 게 심지어 저는 같은 작업실을 쓰니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이 여행을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이 여행을 기록하는 데에 내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도 책을 굉장히 여러 권을 구매를 했고 그림이 또 유화하고 거의 배낭여행 하신 거니까 거기서는 그림 작업을 안 하셨을 거고 돌아와서 하셨을 텐데 여행을 기록하고 떠올리고 그런 복귀하는 시간들이 되게 길어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여행을 복귀하는 걸 잘 못해요. 저는 여행을 하면 굉장히 오래 못 봐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서. 근데 이 작가님도 그때의 나, 과거의 나를 보면은 현재의 나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작가님 또한 비슷한 이유로 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용기를 내서 이 책의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들어가며를 읽었듯이 마치며를 읽자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며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하고 때론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너무 빨리 지나간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며 평온함이 지나간 자리에 지루함이 쉽게 들어서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매일은 그 성격이 너무나 다른데 이를 묶어 삶이라 부른다. 고작 38일의 여행이었지만 능동적인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동안의 나를 바꿔줄 변화의 시작이었다. 사실 이 뒤에도 더 있지만 이걸 다 읽으면 눈물 날 것 같아서 궁금해요. 그럼 나머지 혜림님이 읽어줘요. 진짜? 제가 한 문단 여기까지 읽었어요. 긴장해야 되죠?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어떻게 채웠는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떠올리기도 한다.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천국과 고통으로 가득할 지옥. 죽음이라는 거대한 질서가 오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알아낼 수 없지만 각각의 삶으로 그 존재를 가늠할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글은 나에게 천국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짤막한 여행기이다. 낯선 땅에 찾아가 그곳에 나의 자리를 남기고 기존의 것들을 비우고 새로운 것들을 내 안에 채운 기록들이다. 이 책을 본 독자들이 걱정과 고민을 세상의 끝에 묻어준 채로 폭포를 맞으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길 기대한다. 끝으로 항상 곁에 있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란다. 세상의 끝을 향해서라는 책은 스페인 책방에만 입고가 되어 있어요. 스페인 책방은 충무로에 있는 책방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그리고 스페인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은 책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독립 책방들은 이렇게 아예 책방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명확한 곳들이 있고 그래서 독립 책방을 돌아다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을지로나 충무로에 오신다면 페인책방을 한번 들리셔서 책을 구경하시고 지금 여기가 맨 앞에서 밤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극락.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슬슬 마무리할까요? 이것은 회사의 컨텐츠입니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